8월 26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1953년 충남 당진 구룡리에서 태어난 경주킹가의 62세던 김기억입니다. 송당초등학교와 당진중학교 졸업 후 서울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50년간 살며 해외 근무도 25년 동안 20개 나라에서 근무했습니다. 가끔 저희 집에 초청된 외국인들에게 2000년 동안의 64세대의 가족 이름이 있는 경주김씨 족보 14권 내용속의 뿌리와 전통과 예절을 보여주면 놀라서 공손히 손을 모읍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의 시대적 가난을 벗어나고자 한국에서 제일로 큰 회사에 입사한 이후 해외 근무 때에는 밤 10시, 12시, 새벽 2시까지 25년간 일을 했으며 현재는 시니어 리더의 위치에 있습니다. 국가적 가난과 성공을 함께 해온 산업 세대 일꾼입니다. 해외에서 가끔 힘들거나 고향 생각이 나면 1979년도에 고향집에서 퍼온 흙의 냄새를 맡기도 했던 애국자이자 향수병 환자였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모두 격해진 감정으로 거친 말투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직설적이지 않게 부드럽게 하는 언어, 한 박자 늦지만 뜻을 품은 언어, 언어의 웃음의 언어인 충청도식, 코미디식 언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허리의 가죽띠가 낡으면 혹은 북이 낡아서 소리가 나지 않으면 가죽을 다시 씌우는 것을 개혁이라 말합니다. 맡겨진 일을 또는 의무를 제때제때 잘하는 것을 철이 들었다 말하며 이것도 개혁이라 뜻합니다. 젊은 청년들은 온고지신 정신으로, 그리고 경험적 지혜를 가진 장년의 노인들은 청년 의지의 정신으로 서로 존중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의 의지 앞에서는 안 된다는 말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가장 아끼는 시간을 내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무보수로 재능 기부와 헌신을 하는 것을 봉사라 합니다. 봉사가 이웃과 나를 위한 좋은 일이라고 배워 실천하고 있으니 틀림없는 충청도 사람의 DNA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향 떠난 60년 동안 고향의 소식이 들려오면 참견하거나 직접 내려가서 협조하곤 하였습니다. 요즘의 고향 사랑 기부제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건대 충남 힘의 근원은 출향인들의 애향심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